전공자와 비전공자별 시험 응시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AI 스피셜 같은 게 과목이 네 과목인데요. 그게 이제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계 과목을 먼저 공부하고 페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딧을 보통 시험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는 페레랑 어딧은 붙어 다니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이제 ASCP 시험은 회계사 시험이니까 기본적으로 페레를 보고 어딧을 보는 순서로 가셔도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저처럼 비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회계학 과목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지쳐버리거나,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페레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전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학교를 휴학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뭐 휴직하거나 퇴사를 하고 이 시험에 올인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페레 어딧 요 순서대로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비전공자이거나 직장인분들이라고 하실지라도 이렇게 직장인을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레귤레이션을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은 이제 암기 과목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나셔서 페레 어딧 그쵸? 그러니까는 뭐를 하시면 안 되냐면 어딧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은요, 어딧은 대체로 말로 풀어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카운팅 베이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공부하는 게 페레이기 때문에 페레 과목을 충분히 공부하고 시험을 본 다음에 어딧 시험을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다만 전공자분들은 페레 어딧 레귤레이션 BC 또는 BC 레귤레이션 순서대로 가셔도 되는데, 비전공자분들 중에서 전념자가 아니시는 분들은 먼저 한 과목 레귤레이션 합격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과목인 페레 어딧,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에세이가 있는 BC 요 순서대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좀 용이하게 갈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공자, 비전공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념자냐, 전념자가 아니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이 시험은, 이렇게 한국 고시처럼, 뭐, 사법고시나, 뭐,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뭐, 한국 공인회사 시험처럼, 막 2년, 3년, 이렇게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험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하시거나, 또 직장을 그만두시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서, 네 과목을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윈도우에 두 과목씩. 그런데 이제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다만 한번첫 번째 과목을 합격하고 나머지 세 과목이 18개월 안에 다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띄엄띄엄 시험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한꺼번에 하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학점 취득하느라고 뭐 페레 어딧 학점 취득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페레 학점 취득하고 어딧 학점 취득해서 응시 자격을 만들었을지라도 레귤레이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 페레 어딧 보고 마지막에 BC를 보는데 그게 한 1년 안쪽으로 들어오게. 그래서 한 윈도우에 한 과목씩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한 윈도우에는 하나, 다음 윈도우는 한두 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배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전공자냐 비전공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전념자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직장이나 회사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시냐에 따라서도 시험 응시 순서를 잘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딧을 페레보다 먼저 보시면 안 된다. 다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BC를 맨 먼저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공자분들, 그리고 BC 레귤레이션 페레 어디 순서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가 있는 BC를 마지막에 보시고 종합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공자는 레귤레이션 페레 어디 BC, 그쵸? 전공자들은 페레 오딧 뭐 BC 레귤레이션 또는 레귤레이션 BC 요 순서로 가신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